자, 앵글라이딩 장치는 렉이 같은 위치 선상에 있더라도 제어 렉그 위쪽에 있는 진공 장치로 같은 위치 선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정해 줄수 있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앵글라이딩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정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조속기의 보정 장치, 앵글라이딩 장치. 자, 디젤 엔진에서 연료 분사량이 부족한 원인을 봅시다. 분사를 시키는 펌프의 플런저가 마모됐대요. 야,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여기. 플런저 노란색이 마모됐어요. 그럼 피스톤이 마모됐어요. 그럼 분사량이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토출 딜리버리 밸브 시트가 망가졌대요. 보세요. 시트가 뭐 하는 걸 했어요? 책 밸브가 닿는 이 면을 시트라고 한 댔죠. 우리 밸브가 닿는 면을, 헤드 밸브 닿는 면을 시트라고 하듯이. 네? 이 면. 책 밸브 닿는 면 시트가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책 밸브가 내려와서 붙더라도 여기가 제대로 밀봉이 안 되게, 밀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오일이 줄줄줄 샌다는 얘기지. 연료가. 연료가 새 나가면 잔압 유지가 안 되죠. 이쪽으로도 새고 이쪽으로도 샐거 아닙니까? 그럼 잔압 유지가 안된 상태에서 다음에 플런저가 펌핑할 때 이게 다 채우고 펌핑 시켜야 되니까. 연료 분산량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구조를 알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